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성부와 성령의 이 감동 감화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6장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모두 끝났습니다. 15장 1절에서 일곱 대접 재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이르다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해서 16장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은 다 쏟아진 셈입니다. 제가 표현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무서운 여러분 이 대접 재앙이었었죠.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 그런 재앙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TV 매체나 신문 등등을 통해서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이상기온으로 몸살 앓고 있는데, 이번에 그 미국의 휴스턴 쪽으로 그 허리케인 여러분 봤죠? 집 한 채가 날아가고 막 숙대밭이 동네가 되고, 중국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폭염에다가 여러분 폭우에다가 뭐 지금 뭐 중국은 지금 뭐 24만 명이 3만 명이 막 23만 명이 대피를 하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유럽 좀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은 지금 폭염으로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러시아란 나라가 더운 나라입니까? 기본적으로 45도에서 50도 영하 가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에 여러분 섭씨 36도에 여러분 무더위가 찾아와가지고요.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 폭염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보십시오, 여러분. 지진에다가 쓰나미에다가 여러분 지금 뭐 그 원전이 있는 곳 쪽에 또 이번에 쓰나미 또 몰아닥쳤죠,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뇌우와 번개, 지진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만도 과언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고 족속이 족속을 치고, 여러분 기아와 지진과 기근과 여러분 지금 그대로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을 때도 되었다라는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려왔었죠. 일곱째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을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는데, 17장과 18장은 바로 그 바벨론의 심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은 말세의 거짓된 종교 체계인 음녀를 다루고 있었죠. 그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고,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고, 자색빛 붉은 옷을 입고 검은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그 여자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세의 이 사탄 조직이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여러분 구성되었음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본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으로 표현되었으며, 18장에는 그들이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자세히 여러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장에서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로 예시한 타락한 종교 체계의 음녀와 13장에서 적그리스도로 예시한 이 짐승의 정치 체계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들이 관계를 바벨론의 이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에서 선악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의 싸움은 바벨론이라는 사악한 체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었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됨과 동시에 이 싸움에서 패배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고, 20장에서는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 세계에 대한 묘사로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취급하게 되는데 본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음료에 대한 환상을 언급하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7장 1절을 살펴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서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접지향할 수 없던 천사가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 천사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았다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16장 19절에서 말씀드렸죠. 이 천사는 일곱째 대접을 가진 천사와 동일시됩니다. 바벨론이 받은 심판을 언급했던 그 천사가 여기서는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등장한 여섯 천사 중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라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동일 천사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곱 대접 천사가 여러분 음녀의 심판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아니죠. 바로 이 천사는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와 본장의 음녀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배교한 음녀의 멸망과 순결을 지켰던 신부의 영광을 묵시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무리라 했습니다.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음녀의 환상을 설명하는 천사는 이 음녀가 앉은 그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은 무리 뭐냐 하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서 여기서 많은 무리는 옛 바벨론 제국처럼 말세에 바벨론 조직이 미칠 세계적인 영향력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음녀는 어느 한 나라에 존재하는 국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를 그의 음행으로 타락시킬 사단 조직의 일부임을 지금 여러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타락하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타락하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 그 무슨 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처음 전도를 받고,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산, 그 선산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그 제 대주동에 있던 큰 산을 조용기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팔아서 목사님 건축교회. 그게 큰 교회를 짓는데 3분의 2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 목사님이 덴마크에 집회를 갔는데 한참 집회를 하고 마쳐서 호텔에 와서 쉬고 있는데 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야 누구누구야 나 이제 너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안 믿어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선산 잘 먹고 잘 살아 이 새끼야 난 예수 안 믿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 목사님이 부랴부랴 귀국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시 목사님을 보자마자 더러운 새끼야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더러운 놈이야 난 안 믿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타락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큰 음녀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믿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음녀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음녀는 성경에서 주로 배교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세의 영적 상태를 두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둘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는 배교에 타락한 거짓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한 신부인 참된 교회로 가리키는 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구속자가
이스라엘 남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은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여러분 아내로 말하고 있고, 호세아는 저는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가 이 말을 2장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1장에 나타났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를 갑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50년 동안 다섯 왕을 섬겼던 그 왕들이, 한 이스라엘을 섬겼던 왕을 있었던 왕들이 이름이 한 명도 거론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단 하루를 대통령을 왕을 했어도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근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선포하자니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의 말을 믿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더 이상 내 아내 아니다 선언을 한 거죠. 그래요. 또 이사야는 한때 신실했던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간음하여서 음녀가 되었는데 그 성욕이 동암으로 헐떡거리는 드란마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여호와 신앙을 떠나 배교하면 음녀로 여러분 타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세교회나 종교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요, 믿는 자들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미래에 세워진 실제 뭐 바벨론, 예루살렘, 미래의 배교할 교회들, 교황, 제도, 로마 등등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음녀가 일곱 산 위에 앉았다는 표현으로 여러분 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세의 교회가 권력을 등에 업고 사치와 방탕으로 부패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교회연합 곧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부패한 세속교회가 이 음료 조직에 깊숙이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료는 어느 특정 단체라기보다는 말세의 권력과 야합한 타락한 종교체제를 뜻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음료가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는 음녀가 받은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천사가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요한에게 이리 오라라고 한 겁니다. 이리 오라라고 한 것은 장소에 뭐 걸어서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명상의 방향을 네가 보는 지금 환상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라는 거죠. 이쪽으로 와라. 음녀는 그가 섬긴 정치 권력자인 짐승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는 재림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는 음녀가 받을 심판에 앞서서 그 음녀의 정체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